간식이지. 야, 야, 그거는 너 간식이야. 오늘은 이거 샷 그린티 라떼, 샷 그린티 라떼 한번 궁금해서 마셔보고 있고요. 오늘 내가 이거를 마실 수 있게 제공을 해준 경기 컨텐츠 커리어의 판교 세미나, 아니 판교 세미나를 창의 세미나 주최 측에 감사를 표해요. 감사를 표하고,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은 김에 그 좀 써보자고 이거 샷 그린티 라떼 주문해 봤는데요. 그 기프트 상품권에 5,000원 충전돼 있던데 이거보단 더 비싸고요. 그래서 이게 5,900원이어가지고 그 그냥 차액은 제 돈으로 결제했고요. 그냥 기왕 차액으로 결제하는 김에 이것도 그냥 같이 사 먹어버리도록 하겠어요. 잠깐만, 내가 이거 생크림 카스테라 맛있죠? 예. 지난번에도 한번 먹었는데. 근데 이거는 벗기는 재미가 좀 있어. 벗기는 재미가 있어요. 대화명 다시 바꿨네요? 하여간 이거 이거는 아 태블릿은 대화명도 달라요? 어 그렇게 되나? 원래 같은 아이디 대화명 하나 되지 않아요? 어쨌든 이거 5,900원인데 아 아이폰은 바뀐 걸로 돼 있어요. 근데 오늘 사실 이거 경품으로 받았어요.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. 근데 저는 이미 이거를 그 작년에 선물로 받은 게 있었거든요. 작년에 선물 받은 거 있는데 그 카드가 여러 개 있어도요 계정 하나로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그냥 받은 김에 이거 5,900원? 그리고 이게 아마 그 4,500원인가? 그래가지고 그냥 보태서 샀어요. 근데 이거는 되게 무슨 맛일지 궁금하긴 하다. 요 밑에 녹차 그린티 라떼 그 레시피가 돼 있고 요 위에는 에스프레소 샷이 올라갔어. 근데 이거를 따로 이 층을 따로 해서 마시고 싶진 않아. 그래서 섞어야지. 밑에 아직 안 그러면 좀 남아있긴 하네. 굳이 그렇게 섞어야 되냐고? 근데 이게요 빨대를 꽂으면 밑에부터 빨리잖아요. 근데 이렇게 섞으니까요 아 빨대로 섞으면 이게 빨대를 꽂고 섞으면 흘러요. 그래서 안 흘리기 위해서
근데 이렇게 섞으니까요, 그냥 그린티 라떼하고 별로 그 차이가 안 보여요. 그 예전에 그 제가 그 코코넛 프라푸치노 위드 샷 뭐 그런 걸 그 마셔봤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샷 그린티 라떼가 있고 샷 그린티 케이크가 있거든요. 근데 케이크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걸 생크림 카스테라 샀고요. 이번에 그 스타벅스 그 티바나 하여간 뭐 새로운 그 메뉴가 소개가 됐어요. 그래서 이거예요.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마셔보는 거예요. 근데 그린티 라떼는 보통 그 녹차치고 살살 좀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샷을 섞어서 그런지 달달한 맛은 좀 별로 안 느껴져요. 자, 그러면 이거 카스테라 이러고 먹어야지. 지금 이쪽에는 정작 폰으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노트북으로 카톡을 하고 있어. 노트북 카톡 하고 있어. 자, 생크림 한번 깨 먹어보기로 하고요. 이거 여기 이제 크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별로 오히려 그 그린티 라떼가 좀 살짝 좀 달달한 기가 있는데 이거 샷 그린티 라떼는요 달달한 맛이 딱 그 없어져요. 왠지 그 달달한 뭐 그 녹차 라떼 만들 때 그 쓰는 그 시럽 대신에 그냥 샷을 넣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녹차 맛이 또 깔아주니까 그 샷을 얹은 듯한 그런 아메리카노 마시는 그런 쓴맛은 안 나요. 그냥 그런 콜라보레이션? 약간 뭐 그렇고요. 샷 그린티 프라푸치노는 없네. 원래 그런 옵션 있잖아요. 그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그 샷 추가하는 옵션 있잖아요. 샷 추가 옵션이 있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크림 자 분명히 오늘 주는 이건데 오늘 주가 되는 건 이건데 이거는 이따가 들고 갈 수 있게 일부러 일회용 컵에 넣었고요. 그러니까 저는 텀블러 있어서 사실 한번 300원 깎아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텀블러에 안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투명한 텀블러로 그렇다고 또 살 순 없잖아. 자몽 허니 블랙티가 있구나. 그래서 다음번에는 샷 그린티 라떼하고 샷 그린티 케이크를 한번 같이 먹어볼 거예요.
오늘은 일단은 그 기프트카드 써먹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썸네일 찍어야지. 이렇게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. 아, 내일 하늘공원 가요? 아, 맞아. 그 뭐 여름 가기 전에 뭐 출사? 내일 내가 뭐가 있더라? 내일 모르겠다. 아, 맞다. 내가 오늘 아침까지 작업하고 좀 쉬었거든요. 작업하고 쉬는데 내가 쉬는 동안 되게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들었거든요. 남자랑 단둘이 가요, 두근두근. 좋겠다. 잘생긴 친구예요. 그 트레이너 쌤보다 더. 참고로 오늘 아침에 그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분 있잖아요. 그 하일성 씨. 하일성 씨 자살했대. 트레이너 쌤보다 잘생겼어? 약간 하일성 씨 자살했대요. 아니, 나는 그 원래 그 하일성 해설위원 그분이 좀 원래 그 지병이 있었잖아요. 심근경색 있었잖아. 그 하도 막 그 줄담배 펴대가지고 그 2002년 때인가? 그래서 심근경색을 수술 받았었대요. 근데 그때 이제 하일성 씨가 수술하고 인터뷰했었잖아요. 담배 배우지 마세요 뭐 이런 거.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, 그래서 나는 오늘 막 그 기사 제목에 하일성 별세라고 떴길래 나는 그 지병이 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별세한 줄 알았는데 자살했대. 헐. 그래서 오늘 다들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묵념했대요. 그 야구 해설계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막 아침부터 다들 야구계 관계자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. 한 아침 7시 반쯤에 발견됐대요. 그 하일성 씨 사무실에서. 근데 그분이 2014년까지 KBS에서 해설위원을 하셨거든. 2014년까지 KBS 해설위원이었다가 이제 KBS하고 계약이 끝났어요. 뭐 나이도 나이였겠는데 이제 젊은 해설위원들한테 좀 밀린 거지. 그 막 그때 하일성 씨하고 그 이병훈 씨 있잖아요. 이병훈 해설위원. 그 이병훈 해설위원 아들도 이제 야구 선수잖아요. 근데 그 같이 계약을 못했대요, KBS하고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일성 씨 나가고 들어온 사람이 송진우 해설위원. 그 성구의 초대 회장. 성구의 회장 끝나고 그거 하고 있어. 근데 송진우 해설위원 유일한 200승 투수죠. 근데 근데 송진우 해설위원의 그 말투를 하는 해설을 하는 걸 패턴 보면요, 하일성 씨가 그리워진다고. 그 하일성 씨 유행어 있잖아요, 야구 몰라요. 그래서 내가 오늘 블로그에 그걸 쓰고 왔어요. 야구 몰라요, 인생 몰라요. 그치?
사람 인생 진짜 몰라요. 그냥 언제 잘 나가다가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아. 아 물론 하일성 씨는 자살했지만 참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이제 야구계 방송인 그 이번에 하일성 씨 자살한 이전에 자살했던 사람이 5년 전에 그 송지선 씨. 그 송지선 씨는 그것 때문에 자살했잖아요. 그 임태훈 씨하고 스캔들 때문에. 임태훈 선수라고 안 부르고 임태훈 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. 이미 탈퇴했잖아. 그래서 근데 되게 스트레스였나봐요. 하일성씨가 그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고 죽었대요. 유서는 발견 안됐는데 아내한테 억울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써놓고 목을 맸대요. 자기 사무실에서 목 맸대.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한 분한테 발견이 된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일단은 KBO 리그 사무국에서 야구인장으로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있대요. 왜냐면 그 하일성씨가 이제 KBS 계약 끝난 다음에 좀 행보가 조금 안 좋았어요. 그 막 어떤 학생 그 야구팀에 그 입단시켜준 뭐 대가로 뭐 돈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.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 불구속 기소됐잖아요. 그것 때문에 야구인장으로 아직 치러질 계획은 없대요.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죠. 글쎄 다른 분들 다 뭐 어디 뭐 쉬러 갔나? 아니면 내가 하도 맨날 그 시간대에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갔나? 분명 내가 지난밤 방송 때 방제를 그거 썼잖아요. 오늘 판교 야방에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창의 세미나를 가기 전에 야방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그 이제 다이아 TV 크리에이터 그 닷도아님이라고 있어요. 그 유튜브 구독자 한 70만 명 되는 분이 있는데 원래 그분하고 그 또 다른 그 크리에이터인 그 이신혁 대표님하고 같이 그 창의 세미나를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. 그 이신혁 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이아 TV 계약은 끝났고 근데 그 오늘 그 다또아님이 컨디션 문제로 못 나왔대요. 그래서 이신혁 씨만 그 강의를 했고 그래서 창인 세미나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그 이신혁 씨하고 그 내가 태그해서 올렸어. 내가 태그했어. 크리에이터끼리 태그했어. 그랬는데 그 이신혁 씨 그 인스타그램 내가 찾아봤는데 벤츠님도 그분을 팔로우했더라.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그 이신혁 씨도 얼마 전까지는 그 다이아 TV 그 MCN 계약이 돼 있던 분이었거든. 지금은 계약 끝나서 나왔대요. 그냥 기간 만료돼서 나왔대. 재계약은 안 하고. 그래서 벤츠님을 알긴 알더라. 원래 그렇잖아요. 그 같은 MCN 그 계약 돼 있는 분들끼리는 아무래도 좀 친해지기가 쉽잖아. 그런 게 있고. 아 맞다.
아프리카 TV에 공지 뜬 거 있어요. 나 지금 되게 웃긴 게 보통 이런 거 다 폰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폰으로는 지금 이거 켜놓고 있고 지금 노트북하고 태블릿으로 딴짓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있다? 이거 트렌드를 주도할 BJJ를 소통 공간 이거 나 이거 한번 지원해볼까? 왜냐면 기술 촬영 홍보 등을 보다 쉽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대요. 그래서 누적 방송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리고 화술 진행이 좀 매끄럽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BJ 뭐 외모가 출중하거나 장기 매력이 있는 BJ 이거 조금 하여간 어쨌든 혜택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사용법부터 방송 오류 해결까지 기술 지원 실시간 하디쇼를 비롯 방송 모니터링에 따른 피드백 및 컨텐츠 가이드 방송국 상단 스킨 지원 등의 홍보 지원 개인 방송 혹은 야외 방송에 카메라 촬영 지원 및 프리캣 장비 대여의 촬영 지원 양식에 맞게 BJ 본인이 직접 남겨주세요. 일단 업하고 그래서 BJ 공개 모집 안 돼요. 그 소통 지원 공간 뭐 이런 거로 오픈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하여간 오케이 여기까지 하여간 그런거 지원? 뭐 지원해준다니까 뭐 나야 뭐 다양한 시도 해보니까 뭐 지원할 수는 있겠죠.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하는 거지. 이거 역시 녹차 가라앉는다. 그리고 나 원래 이렇게 섞는 게 제일 잘 섞여요. 역시 모바일 방송은 채팅 매크로가 없으니까 누가 왔는지 모르겠다. 뭐 어쨌든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어요. 여기 11시까지밖에 못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 근데 그 지원 양식을 아직 내가 파일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 이렇게 섞으니까 사실 그냥 그린티 라떼하고 별 차이가 그린티 라떼에 비해서 그냥 이거 색깔만 좀 진해요. 어쨌든 오늘 동영상은 뭐 편집으로 올려야지? 아닌가? 편집할까? 얼마 전에 그 아재버거 먹었던 그 파일이 날라가가지고
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왔잖아요. 자, 참고로 여기는 그 판교역 서쪽에 있는 그 오피스텔 빌딩에 있는 스타벅스거든요. 이렇게 생겼어. 근데 이거는 저처럼 뭐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요,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생크림 카스테라를 곁들여 먹고 있으니까 뭐 딱히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시럽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시럽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나한테는 시럽이 필요해요. 자, 이렇게 크림 가득. 어쨌든 하여간 그 아프리카 TV 그 BJ 소통공간 뭐 그거는 좀 지원해봐야지 이번에. 좀 스튜디오 이용 지원을 해달라고 할까? 좀 컨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. 잠깐만. 빵부터 일단 다 먹을게요. 왜냐면 빵은 여기서 먹기로, 여기서 드시고 가실 건가요? 해가지고, 빵은 여기서 먹겠다고 했거든요. 컵은 들고 가실게 해주세요. 했고. 그러면 오늘 일단은 여기 좀 갑자기 야방킨 거라서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좀 적을 수가 있어서 어차피 여기가 지금 22시 11분이구나. 한 30분 정도 방송했는데 뭐 일단 다 먹어보고 아, 집에요? 이거 다 먹고. 오늘 식사를 못했어요. 그래서 당분 좀 보충하고 가려고. 그래서 창의 세미나를 좀 1년 넘게 막 오고 막 그랬는데,
기프트 카드 하나 더 생겼어. 아, 집 가서 바로 방송 키냐고요? 그렇죠. 집 가면 바로 킬 거죠. 집에 가서 옷만 옷 갈아입고 좀 약간 몸이 좀 끈적끈적하면 한 번은 씻어야지. 씻고 켜야죠. 아 맞다, 나 그 인스타그램에 그 뭐냐 그 이신혁 대표님하고 사진 올린 거 있는데 그거 누가 더 동안인지 좀 투표해봐요. 아우 오늘 이거 인스타그램 반응 폭발. 그리고 오늘 네이버 블로그 내가 블로그 했다가 오늘 기사는 안 썼어요. 그냥 이승엽 기사가 묻혀버려가지고 안 써서 오늘. 이렇게 썼거든요. 야구 몰라요, 인생 몰라요. 근데 그 우리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바로 이웃 고등학교 환일 고등학교였거든요. 근데 그 학교 체육 선생님 출신이래. 해라니? 또 이렇게 묻었네. 하여간 뭐 이렇게 한 이 정도쯤 마셨고요. 빵은 다 먹었고 이 정도쯤 마시고 빵은 다 먹었고요. 입까지. 자 그러면 한 오늘 한 30분 정도 야방 켰는데 이거는 이거 남은 거는 이제 내가 가면서 좀 마시도록 하고요. 저는 이따가 서울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다시 방송을 켜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 봐요.